요즘 가장 화제인 단어가 있죠.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께 쉽게 설명하자면 충전이 되는 전지를 말합니다. 쓰고 버리는 건전지를 1차 전지라 하고 그와는 반대로 재충전이 가능하면 2차 전지로 분류하는 거죠.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기기부터 전기 자동차까지 향후 이 2차 전지가 들어갈 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포브스에서조차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기사를 내고 외국인들이 한국의 2차 전지주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을 정도죠. 누구는 과열되었다고 하고 누구는 더 올라야 한다고 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 이 2차전지, 이게 뭐길래 다들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오늘의 수요시장 2차전지 시장입니다. 배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기기, 그 중에서 핸드폰 같은 것들은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또 요즘 굉장히 핫한 전기차에서도 가장 비싸고 중요한 부품이 바로 배터리인데요. 특히나 기후위기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세계가 움직이면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다못해 친환경 발전을 하려면 발전한 에너지를 비축할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는 배터리가 안 들어간 산업을 찾기가 힘든 거죠. 이 2차 전지의 핵심은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는 가볍고 더 높은 전압을 가졌고 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할 때 배터리 용량이 손실되지 않는 장점이 있죠. 휴대용 기기의 소형화가 가능했던 것도 리튬이온 배터리 덕분이었어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처음 관심을 가졌던 곳은 글로벌 석유 기업인 엑손이었습니다. 70년대에 오일 쇼크를 경험한 엑손이 석유를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 엑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스탠리 위팅엄이 초전도체를 연구하게 된 거였어요. 리튬은 주기율표에서 3번째로 가벼운 원자이자 가장 가벼운 금속이고 원자를 둘러싼 3개의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는 핵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지만 세 번째 원자는 쉽게 분리되어서 리튬 이온을 생성하게 되죠. 위팅엄은 이황화 티타늄이 다른 입자를 흡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음극으로 리튬을 쓰고 양극으로 이황화 티타늄을 사용한 충전식 배터리를 만듭니다. 리튬에서 발생한 리튬 이온이 이동 통로인 전해질을 따라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를 생산하고 반대로 충전을 하면 외부 전류가 역전되어서 리튬 이온은 전해질을 따라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엑소는 배터리의 잠재력을 파악했지만 유가가 하락하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 옥스퍼드 대학의 존 구디너프가 이황화 티타늄을 산화 코발트로 대체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덕분에 출력 전압은 무려 2배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에 근무하던 요시노 아키라는 구디너프의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켰어요. 리튬을 훨씬 안정적인 흑연으로 대체하면서 현대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91년에 소니가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캠코더를 출시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참고로 위팅엄, 구디너프, 요시노는 이 공로로 2019년 노벨 화학상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리튬이온 배터리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가끔씩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뉴스에 뜬 거 보신 적 있나요? 이건 리튬이 반응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이죠. 리튬이온 배터리를 과충전하거나 과방전하면 음극과 양극에 손상이 발생해요. 또 음극과 양극을 분리한 분리막이 손상되면 열축적이 발생하기 쉬워져서 불이 붙을 수 있고요. 이걸 알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처음으로 상용화한 소니도 과충전을 방지하는 충전기를 개발하고 안전장치를 만들었죠. 바로 이런 이유로 리튬이온 배터리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거나 열을 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테슬라의 자동차 배터리를 별도로 보호하고 특수 회로를 설치한 것도 다 그런 이유죠. 현재의 배터리 트렌드가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 사이를 리튬이온이 지나다니게 가연성 액체 전해질로 채워드는데 이를 고체 전해질로 바꾸는 거죠. 이러면 온도 변화나 외부 충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와 분리막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부품을 줄이고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안전하면서도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물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요. 전기차의 보급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고 더 많은 전자기기들이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기에 이 배터리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기에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 중 하나는요, 발전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태양이 24시간 내리쬐지 않고 바람이 늘 부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발전량이 많을 때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구축이 필수적이죠. 이를 고려하면 배터리의 수요는 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들이 다 희귀 광물이란 거죠. 리튬도 공급이 제한적이고 산화 코발트의 경우는 더욱 희귀합니다.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지난 팬데믹 때 리튬과 코발트의 가격이 폭등한 경우가 이를 잘 보여주죠. 리튬은 지난 2020년 대비 5배 가까이 상승했고 코발트도 약 2.5배 상승하면서 앞으로 배터리에 있어서 희귀 광물의 확보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요가 감소하고 새로운 리튬과 코발트 광산들을 개발하면서 예년 수준의 가격으로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수요는 다시 반등할 수 있기에 언제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요,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중국은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해외 광산 개발에도 일찌감치 나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결과 현재 전 세계 배터리 제조 능력의 약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료의 정제율을 보면 중국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확실히 와닿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전 세계 리튬의 70%, 니켈의 84%, 코발트의 85%를 정제하고 있거든요. 세계의 배터리 기업들도 중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쓰고 있죠. 각국이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점유율도 하락하겠지만 줄어든다고 해도 향후 10년 후에 7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이 문제로 꼽히는 점은 현재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이고 대만 등의 문제로 인해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압도적인 배터리 지배력은 굉장한 리스크가 되는 거죠. 물론 현재 2차 전지 시장은 어디까지나 리튬이온 배터리이기에 리튬이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가 등장한다면 시장의 중심축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에 누구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미국, EU,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해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누가 먼저 개발할지 또 정말 개발에 성공할지는 확언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어가는 중인 거죠.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배터리 원재료 조달에 있어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도 애초에 주요 금속들의 공급망이 대단히 길고 복잡한 것이 난점이거든요. 지난 팬데믹 때의 물류 대란을 생각하면 이 긴 공급망이 언제든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병목 현상을 만들어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앞으로 수많은 폐배터리들이 나올 텐데 이를 수거해서 원료들을 분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원료 확보 문제에서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또 중국이 가진 배터리 지배력에서 조금 더 거리를 둘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니켈, 코발트 같은 희귀 광물의 채굴도 환경 파괴와 탄소가 발생한다는 걸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를 활성화한다면 그 자체로도 원료 확보와 탈탄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배터리의 장기 수요 추세와 중요성을 생각하면 지금의 배터리 전쟁은 결국 산업의 주도권과 미래를 건 경쟁이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탈탄소를 통한 기후변화 대책을 겸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너도 나도 배터리 개발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배터리는 지금의 석유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유를 가진 국가들이 현재 강력한 경제적 부를 얻은 것처럼 배터리 산업을 지배하는 국가가 엄청난 부를 차지할 테니까요. 부디 우리나라가 그 한 축을 차지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